자연과의 공존이 인간의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. 그렇다면 이 도시에 단지 식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? 제작진은 빌딩 사진과 빌딩 아래 자연을 더한 사진을 거리로 가져갔다. 사진으로도 자연 환경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깨우고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다. 너무 건물 위주로만 들어간 것보다는 땅이 좀 보이는 구도가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서 편안하고 좀 릴렉스되는 느낌? 초록색이 좀 색, 그러니까 자주 보는 색이어서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야 되나? 결과는 확연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숲이 있는 빌딩 사진을 선택했다. 267명 중 230명이 자연이 담긴 도시 사진에서 더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손을 들어주었다. 초록을 많이 봐주면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떤 그 치유되는 느낌, 돌봄을 받는 느낌, 그리고 자기 내면에 좀 더 이렇게 침잠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좋은 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식물 때문에 집안을 식물원으로 꾸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박미자 씨 역시 자연이 주는 즐거움에 다양한 식물을 가꾼다고 한다. 그동안 틈틈이 모아온 60여 개의 화분, 바로 그녀의 보물이다.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 항상 그 산이나 물을 접하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나가면 바로 산이었고 들이었고 이게 풀이었는데 도시에 나오니까 그런 게 너무 삭막해요.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자연하고 좀 버텨서 살 수 있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 둘 키우기 시작했고요. 벌써 10년 이상을 함께 생활한 관염나무부터 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던 식물까지 정성을 다해 키워왔다. 이제 안방 베란다, 거실 베란다. 확장을 안 하고 제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원 상태로 그냥 놔둔 겁니다. 베란다 빽빽이 늘어선 이 생명들은 대부분 관상용이다. 이쪽은 관엽이고요. 이쪽은 다육이, 선인장과 식물이고요. 봄에는 다 꽃이 피는 식물들이에요. 봄에는 꽃이 좀 많이 펴서 향기가 더 많이 나요. 식물이 심리적 안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취미 생활. 지금은 식물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까지 해소된다고 한다. 때문에 집안 어느 곳에서나 항상 식물을 볼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했다. 가정주부이자 회사원인 그녀는 시간 날 때마다 화분 관리를 한다. 이젠 요령도 생겼다. 화분을 일일이 분갈이 못하니까 복토를 많이 해주는데요. 이게 화분의 위에서 흙을 갖다 한번 우리 시골에서 그 밥 매듯이 이 안에 있는 흙을 한번 싹 뒤집어 주세요.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. 하우스집에서 파는 흙에다가 계란 껍질 뿌신 거 해서 넣어서 같이 이렇게 복토해주면 화분 갈이 못할 때 요긴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사계절 내내 푸르르게 볼 수 있잖아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또 봄에는 꽃이 피고요. 꽃이 핀 화초는 또 가을에는 또 열매가 열려요. 그 열매도 열리기 때문에 그 저 나름대로 너무 행복해요. 식물을 기르며 자연을 느끼고
행복을 경험한다는 박미자 씨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? 조용하시네요. 예, 근데 그거보다 제작진은 그녀와 동행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보았다. 불안은 많이 없으세요? 과연 그 믿음대로 식물이 주는 마음의 평화를 확인할 수 있을까? 전문의의 심리 진단 후 뇌파 검사를 하기로 했다. 좀 더 정확한 검사를